유통상에는 참 많은 사이버 레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이버 레카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이버 레카란 말 그대로 사고 현장에 찾아오는 레카처럼 빠르게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이버 레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상상하는 거짓의 내용을 마치 실제 사건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하고 말투신경을 자극한 그러한 것들을 마치 촉대 매듯이 영상을 올리는 그러한 사이버 레카들이 적지 않는데요. 그런데 유튜브나 구글은 가입자의 신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적 사이버 레카들에 대한 처벌을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러한 사이버 레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탈덕수용소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오랜 시간 아이돌들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루머를 담은 영상을 올렸던 탈덕수용소에 관한 민사재판이 피의자인 장원영의 승소로 결론이 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주도록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과연 탈덕수용소는 어째서 장원영에게 그런 거짓된 영상을 올렸던 것일까요? 저는 단순히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게 거짓 영상, 깎아내리기 식의 영상들을 지속해서 올렸고 그런 사이버 레카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탈덕수용소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탈덕수용소 채널이 원래는 두 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탈덕수용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입덕수용소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의 운영자는 탈덕수용소라는 채널 안에 입덕수용소라는 채널도 추가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탈덕수용소는 탈덕, 말 그대로 편지를 그만두게 하는 그런 채널인데 반해 입덕수용소는 반대로 편지를 시작하게끔 만드는 채널이었던 그런 되게 극명하게 다른 그런 채널이었는데요. 탈덕수용소에 대해서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깎아내리기식의 영상들을 올린 데 반해 입덕수용소는 반대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덕수용소에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이 탈덕수용소가 처한 현실과 너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데 있는데요. 당시 탈덕수용소는 여자 아이돌과 남자 아이돌에 대한 성형 영상을 올리면서 입덕수용소에 이러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여자 아이돌들에 대한 성형 영상은 조회수는 굉장히 높은데 반해 남자 아이돌에 관한 성형 영상은 조회수가 굉장히 낮다. 이처럼 조회수의 차이에 대해서 탈덕수용소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덕수용소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장원영이 미움을 받는 건 다 장원영이 이쁘고 잘나서 질투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영상이죠. 이 영상과 이후에 이어진 탈덕수용소의 행보는 너무 전혀 다른데요. 왜냐하면 탈덕수용소가 머리로는 장원영에 대해 비난한 안티들을 속으로 깔보고 있었으면서 그러한 안티들의 떡밥이 될 먹잇감이 되는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 대한 악의나 앙심이 있어서 영상을 올렸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익을 생각해서 장원영에 대한 깎아내리기, 거짓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어그로가 잘 끌리는 소위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은 아이돌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한 아이돌 중에서도 점차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일부가 굉장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던 그런 유명인들, 그런 유명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을, 어두운 상상을 충족시켜주는 판타지를 담은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탈덕수용소는 마치 그것들만 생각한다는 듯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질투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한 것이죠.
탈톡 수용소는 단순히 아이돌, 연예인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미움, 질투를 충족시켜줄 판타지를 올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탈톡 수용소가 올린 자원형의 깎아내리기 영상과 루머 영상을 보며 그 영상을 본 사람들, 댓글을 본 사람들은 탈톡 수용소가 자신들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움과 질투심을 인정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해주고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명분까지 내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탈톡 수용소는 그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만, 수익으로만 봤던 것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 장원영을 깎아내리고 루머, 마치 장원영이 어디에서 무시를 받았다, 장원영이 뭐 사실 뭐 이런 게 있다, 장원영을 계속 깎아내리는, 장원영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탈톡 수용소는 어마어마한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고가의 멤버십 단톡방을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탈톡 수용소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구글 본사로부터 탈톡 수용소 채널 운영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요. 보통 구글과 유튜브는 개인 정보를 주지 않지만 탈톡 수용소가 워낙 악의적으로 장원영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그러한 영상을 올렸던 데다가 장원영이 실제로 그러한 이미지로 수익 창출, 다른 나라권에서도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더라 실제 손해가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탈톡 수용소는 이번 일로 단순히 장원영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민사소송도 남아있고 민사소송이 끝나면 형사소송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TS의 V 역시 탈톡 수용소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의사표명했던 바 탈톡 수용소가 받게 될 처벌은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탈톡 수용소 사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심은 누군가의 지갑을 부풀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할 때조차 사실 그것이 합당하다는 인정과 명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과 명분을 만들어주고 제공해주는 사람은 사실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히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탈톡 수용소가 속으로는 장원영이 미움받는 이유는 장원영이 이쁘고 잘나서 질투받는 거라고 장원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속으로는 비웃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장원영에 대한 깎아내린 영상들을 올렸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폭발적인 감정을 터뜨렸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성공의 기회, 돈벌이의 기회로 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어부지리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화내야 될 것이 만나본 적도 없는 대상인지 아니면 당신의 그런 감정, 불안정한 감정을 이용해서 철저히 돈으로 모으고 뜯어가려고 한탕치기 하려는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